대덕전자 급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대덕전자로 나는 굴짬뽕 먹을 수 있다. 1번 눌러봐라. 네오쌤 어제 다 매도사에 나가서 수익 실현 다 했습니다. 네오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 지수 전고점 뚫어내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떨어진 거에 나쁘게 이제 이만큼 올라와 있다. 환장할 일이지, 진짜 환장할 일이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돼. 드라이브가 시장을 이끌 만한 우리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드라이브가 금감원에서 지금 공매도 관련된 거를 계속 손보고 있는데, 공매도 상한기간을 뭐 없앤다든지 상한기간 연장 제도를 없앤다든지 기관과 외인의 혜택을 좀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시장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열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금감원에서 이러한 액션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액션이 정말 실제로 나온다 그런다면 우리나라도 전고점 뚫어내고 갈 수 있는 드라이브는, 트리거는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두고 봅시다. 자, 여전히 미국 시장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걱정이 되는 건 뭐라 그래요? 올라간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어야 정상이라 그러죠. 이건 당연한 거야. 세상이 이치인 거야. 주식의 이치인 거고. 1년 365일 올라간 건 없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맞고, 이게 순서인데 미국장이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 12월 달이 끝나고 나면 FOMC 회의가 이제 또 시작되고 하니까 분명히 정책 기조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예산안도 통과가 되고 예산안 심의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내년도 경제 방향이 슬슬 나올 건데, 이게 나오기 시작할 때쯤 미국 증시가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12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내년 1월 달에 뭔가 눈치 보기 장사가 좀 열지 않을까. 미국 시장도 조정은 한번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미국장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얼마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겨우 요만큼 올라왔는데 바닥 대비 15%밖에 못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시 꺾여 버릴까 봐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2월 달은 눈치껏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1월 달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또 현금화할 구간이 보이게 되면 제가 현금화하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 그때 맞춰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생기게 되면 조심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을 굴짬뽕의 길로 인도하리라. 가자! 오늘은 굴 우도 굴짬뽕. 내가 너희들을 굴짬뽕의 길로 인도하리라. 가자! 장 시작! 아, 피카츄 오늘은 너다. 그래, 가자 피카츄. 자, 피카츄 너 오늘은 너로 정했어. 좀만 더 보다 들어갈까? 아, 9시 8분. 자, 현재가가 지금 27,100원인데 27,300원 잡고 종목 나갑니다. 대덕전자 27,300원. 대덕전자 목표가 28,150원, 손절가 25,200원. 대덕전자 보자. 대덕전자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오늘. 대덕전자 가자. 대덕전자 간다. 오, 가라 가라. 오늘은 피카츄 너다. 가자 대덕전자야. 오늘 무거워서 안 움직일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을 했지. 하지만 나는 달리 봤다. 오늘 형은 달리 봤어. 이게 올라갈 거라고 난 봤단 말이지. 간다. 28,000원 돌파. 허저저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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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목표가 달성해줬네. 28,150원. 어쩐지 니그들이 팔기 시작했구나. 목표가 달성했네. 28,150. 이거 너희들이 물량 대배는구나 지금. 너희들이구나 이거 나오는 거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구나. 자, 목표가는 달성해줬어요. 대덕전자 목표가 28,150원 찍어줬습니다. 한 번 더 올리면 움직일 거야. 또 기다려봐. 아직 못 판 사람들 좀 있어봐. 또 올라갈 거야. 네오쌤이요. 네오쌤 다 팔았어요. VIP 회원분들 네오쌤, VIP 회원분들 네오쌤 다 팔았습니다. 어제 다 정리했어요. 아직 정리 안 하신 분들은 네오쌤 정리하세요. 네오쌤 어제 다 매도사에 나가서 수익 실현 다 했습니다. 네오쌤, 네오쌤 수익 실현들 어저께 다 하세요. 어저께 슈팅 나왔죠. VIP 회원분들은 네오쌤 오늘이라도 이제 다 정리하세요. 대덕전자 왜 들어간 거냐고? 아, 이거를 참 뭐라 설명할 길이 없네. 그냥 딱 보면 올라가는 건데. 자, 대덕전자 보세요. 단기 평균선 봐봐. 단기 추세선 어때요?
갤갤거리고 있던 거 오늘 뚫어주는 자리죠. 오늘 딱 뚫어주는 자리잖아. 뚫어주는 자리에 아침에 거래량이 지금 30분 거래량 한번 봐봐. 아침에 우리 들어갔을 때 이미 거래량이 아침에 들어갔을 때 거래량이 벌써 이만큼 들어오고 있었어. 전일 거래량 뭐 벌써 돌파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따라 들어가는 거지. 대덕전자 급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대덕전자로 나는 굴짬뽕 먹을 수 있다. 1번 눌러봐라. 자, 오늘 나는 대덕전자로 굴짬뽕 먹을 수 있다. 오늘도 용재 덕분에 점심값 벌었다. 1번 한번 눌러봐. 좋았어. 좋아. 됐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 벌었으면 나도 좋아. 좋아. 그래도 오늘 매매가 그래도 잘 됐네요. 오늘 매매가 잘 됐어. 고마워요. 가자. 후원 받으라고? 에이, 후원 받아서 뭐해 내가 시청자들한테. 후원 받으면 뭐해. 그 구글하고 다 뜯기고 뭐 다 뜯기고 하면 구글 좋은 일들만 시켜주는 거지 내가 그 짓거리를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애초에 나는 시청자들한테는 돈 안 받는다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한 거여서. 형이 그래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 기부하잖아. 싹 다. 난 애초에 말을 했잖아.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어떤 수익금도 내가 챙기지 않겠다고. 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막 하면서 시청자들 많고 막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는데 챙기는 거 1도 없습니다. 뭐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뭐 도네이션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되는 건 1도 없어요. 저한테 만원, 2만원, 5만원씩 쏠 바에는 그냥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거 없다고 뭐 그렇게 제가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나중에 죽을 것 같으면 내가 후원 10개 나중에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후원 열 테니까 그때 좀 도와줘봐. 야, 그래도 나는 자부심은 있다. 야, 전 주식 유튜버 중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주식 유튜버 중에서 나만큼 기부 많이 한 사람 있어? 형은 거의 지금 한 3년간 기부한 돈이 2억 돈이 넘는데? 그지? 야, 너희들은 나의 구독자로서 시청자로서 어디 가서 당당하게 자부심 있게 얘기해도 돼. 너희들 자존심은 내가 챙겨줄게. 이 형이 챙겨준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주세요. 1833-6014 전화주시면 됩니다. 위에 전화번호 나오죠? 배너 보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봐도 되고요. 회사로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와, 죄다 벌었네 진짜. 어우, 그래도 아침에 대덕전자로 하나 먹어놓길 다행이지. 와, 죄다 벌었다. 죄다 벌어. 아침에는 제 개매매할 시간 없어요. 방송한다고. 이 여러분들한테 매일마다 아침에 주는 게 원래 내 개매매 종목들인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잖아. 맨날 내 개인 매매 종목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더군다나 내 개인 종목 매매는 더 쉽지. 나는 내 거 물량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방송에서 들어가는 종목은 뭐 몇천 명씩 있으니까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호가창 때문에 그래요. 매물 때문에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이 우리가 들어갈 만한 게 찾기가 쉬운 게 아니야. 종목은 나온다니까 맨날 종목은 맨날 나오는데 우리가 들어갈 만한 게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지. 거래량이 간다. 살아서 내일 보자. 살아서 내일 보자 얘들아. 고생들 했어. 살아서 내일 만나자. 안녕.